안녕하세요, 안전입니다. 오늘은 코뇨를 처음 입양하신 분들을 위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지금 보시죠. 코뇨를 사육하실 때 기본적인 새장의 크기는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지금 이 보시는 새장 같은 경우는 가로 76, 세로 46, 뒷폭 46, 76에 46, 46짜리 새장입니다. 이 새장은 흔히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사용을 하고요. 코뇨 한 쌍을 키우더라도 충분히 새들이 날 수 있는 약간의 공간이 나옵니다. 근데 이 새장보다 더 작은 새장들은 모란이라든지 뭐 사랑잉무 요런 소형종들에게 적합하고요. 코뇨는 최소 사이즈는 요 정도 이상의 새장이 필요합니다. 집에서 새장을 선택하실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새장을 청소하기 좋은 거. 그게 정말 최고의 새장입니다. 새장이 너무 무겁다든지 너무 커버리면은 욕실에 가져가서 청소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새장 청소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시간 날 때마다 수시로 새장을 청소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청소하기 용이한 새장이 최고의 새장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윗면이 평평한 새장의 경우는 새들에게 줄 수 있는 장난감이라든지 다양한 놀이터 같은 요런 장난감들, 자 보시면은 요런 장난감 놀이터 이걸 해주시면 새들 문을 열어줬을 때 새들이 다른 공간 안에서 놀지 않고 여기 위에서 잘 놀고 있는 걸 보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모이라든지 그리고 사다리 같은 거 놔가지고 이렇게 더 아기자기하게 꾸며줄 수도 있고요. 새들이 잘 놀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최고의 새장이라 봅니다. 많지 않습니다. 양은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스푼 조금 요정도. 코뇨 한 마리가 한번 먹은 분량이기 때문에 양은 소량으로 잡아 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 이유식 같은 경우는 용량이 부풀어 오르는 이유식 제형이거든요. 국내에서 제가 흔히 쓰는 것 중에는 KT 그리고 피타코스 이런 이유식들은 부풀어 올라갑니다. 자, 반 스푼에 물은 주사기로 10cc 정도 쭉 넣어줘요. 그리고 잘 젖어줍니다. 이유식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이 농도 조절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실 거거든요. 근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 농도 잡는 게 생각보다 물을 얼마나 넣어줘야 되는지 계량하는 게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자. 그 정도 용량이에요? 한요 정도? 양이면 됩니다. 자, 온도계는 다시 일로 올려서 한번 재볼게요. 이걸 하시다가 온도가 만약에 너무 떨어졌다. 지금 물 온도가 거의 42도 정도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이유식 온도가 지금 한 40도 정도는 유지될 거거든요. 이 정도 되면은 코뇨어들이 이유식 마지막 들어가는 개체들 같은 경우는 특별히 문제 없이 잘 먹일 수 있습니다. 한번 먹여보겠습니다. 이유식을 한번 먹여보겠습니다. 지금 요게 약간 불어가지고 조금 뻑뻑해졌거든요. 농도는 보시고 물 양을 10에서 한 12cc 정도까지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요아이는 이유식을 지금 거의 막바지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너무 강하게 밀어넣지 말고요. 그냥 입에다 대고 살살살 흘려주면은 잘 받아 먹습니다. 그리고 땅에 흘려 이렇게 떨어지는 거는 그냥 다 버리시면 돼요. 이렇게 용량은 5에서 6cc 정도 먹이시면 되는데 이유식이 거의 마지막 들어와서 끝날 정도 되는 개체들 같은 경우는 한 2에서 3cc 정도 그렇게밖에 안 먹는 개체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 너무 억지로 먹이려고 하지 마시고 다른 이제 과일이라든지 알곡들 잘 먹는지 그것만 잘 지켜봐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코뉴어를 키우실 때는 지금 보시는 요런 사료 먹이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안에 구성을 보면은 적기장, 백기장이 기본 베이스로 되어 있고 귀리 조금 들어가 있고 해바라기 씨 이렇게 구성이 잡혀 있는데 국수도 조금 보이고요. 이 사료가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닌데 구성면에서 영양을 봤을 때 너무 단조로운 구성이죠. 그래서 이렇게 저가 사료만 계속 먹이다 보면은 코뇨 깃털 상태라든지 볼이 갈라짐, 영양 결핍적인 부분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기다가 추가를 해주시면은 조금 더 도움 되실 겁니다. 코뉴의 모이 같은 경우는 골고루 섞여 있는 게 최고의 사료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알곡과 펠렛 비율이 적절하게 섞여 있는 그런 제품이 좋은 제품이라 볼수 있고요. 코뉴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활발한 냉무새 중에 하나예요. 얘들은 가만히 있질 않아요. 애들이 굉장히 움직임도 많은 편이고 활동량도 많기 때문에 지방이 많은 사료 종류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코뇨를 키우실 때 애들이 해바라기 씨만 편식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보실 거예요. 그럴 경우는 편식을 조금 잡아주셔야 되기 때문에 해바라기 씨 외에 다른 아몬드라든지 땅콩 그리고 호두 그런 종류들 충분히 지방이 있는 그런 알곡들 그리고 열매들 위주로 모이를 잘 잡아주시면 됩니다. 코뇨한테 물을 줄 때는 이렇게 넓은 밥그릇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이런 밥그릇을 쓰는 이유는 애들이 목욕들을 할수 있고, 그리고 여기다가 펠렛을 던져서 불려서 먹기 때문에 이렇게 넓은 그릇이 좋습니다.
그리고 물은 정수기 물, 수돗물, 과연 어떤 걸 먹여야 되냐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수돗물 같은 경우는 염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애들이 펠렛을 물에다가 던져서 불려 먹을 때 세균 증식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수기 물에는 염소가 없기 때문에 세균 증식이 수돗물보다 조금 빠를 수 있다는 거, 그게 단점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돗물 같은 경우는 오래된 배 안에서 녹물이 나온다든지 그런 경우 새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희 집에서 녹그릇과 이렇게 유리로 만든 그릇을 서로 사용을 해봤는데 유리 그릇보다 녹그릇에서 세균 증식이 억제되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저희 집에는 100% 녹그릇 사용 중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가정에서는 이런 유리로 된 그릇들 이렇게 사용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